키키캐키캡이라는 게임인데 키보드 컨셉의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키보드 키 캐릭터 키캡이라서 키키캐키캡이네. 게임 창작자 이름이 이기기 게임이구나. 그러니까 이기기 게임의 키키캐키캡을 한번 해볼까요? 한때 서로 도우면서 살던 전자기 그중 제일 강력해서 키보드 군단이 마을 평화를 유지해 주었지만 남들 갈수록 강해진 키보드 군단과 다른 기기들이 경계게 되었다. 개빨리 읽어야 돼. 경계는 고급 위협 파괴 꼬박 파괴 사실 확인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키보드 키가 남아 있으니 지금 키보드 제가 누르는 대로 인식을 하네요. 이렇게 한번 설정부터 해볼까? 뭐야 마우스가 안 되는데. 아, W에 지금 저 설정이 위치해서 지금 W 눌러야 되는 거구나. W 스페이스만 눌러야 되네. 여기서도 그러면은 테마를 바꾸려면은 이 어떻게 바꾸는 거지? 아, 이렇게. 좀 뭔데 되게 직관적이 아니라 되게 어려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자, 게임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은 T 누르고 스페이스바. 적축이랑 청축이 있네. 근거리 공격을 담당하는 청축입니다. 원거리 공격을 담당하는 적축입니다. 일단 적축을 할까요? 저는 실제로도 적축을 좀 더 좋아해서 지금 쓰는 것도 적축이고. 뭐야? 아, 내가 키 누르는 대로 쏜다. 와, 이거 뭐 타자 연습 같아. 잠깐만. 되게 헷갈려. 와, 이거 엄청 헷갈리는데? 움직일 순 없나? 아, 움직일 수도 있네? 아, 이렇게 점프도 있고. 야, 근데 진짜 헷갈린다 이거.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려면은 키보드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무슨 키가 있는지. 뇌정지 오는데 살짝? 좀 많이 어려워. 다 되긴 하네. 키는 다 되네. 무슨 키를 눌러도 안 되는 건 없네. 야, 일단은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 이거. 자, 보자. 네 번째 공격에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체력 한 칸 회복합니다. 벌써 맞아버렸는데. 중력 점프할 때마다 중력이 반전됩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할까? 네, 누르는 버튼으로 방향으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물결표 누르면 이렇게 물결표로 쏘는 거고, 내가 어디 있든 L 버튼 누르면 L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L을 쏘네요. 심지어 쏘는 것도 Alt F4 누르면 궁극기네요. 닥쳐. 네 번째 공격으로 가자. 아, 이건 가는 데인가? 이건 뭐야? 물음표방이랑 칼방? 칼플러스방? 저거 좀 채팅창 좀 옮겨드려야겠다. 일로 일로 가볼까? 칼방? 헷갈려. 오케이. 저기 돈이구나. 잠깐만! 너무 헷갈려. D Z Z Z C A C C C 친 다음에 A. 약간 적응한 듯. 그래도 맨 첫 판보다는 조금 적응한 듯. 와, 헷갈린다. 아, 회복도 했긴 하겠는데 이거 너무 쓰기 아깝다. 회복에다가 쓰기가. 회복 요소가 여기밖에 없나 보구나. LED가 주변을 돌며 플레이어를 보호합니다. 무기에 독을 발라 코끼리도 죽입니다. 독? 저는 이거 가볼게요. 이거 LED 7번. 아닌가? 아, 스페이스구나 이건 또. 저거야? 이거 하트방이 그건가 보다. 체력 회복인가 보다. 저 이 칼방이 무기방인 것 같고. 그리고 칼 플러스방이라서 지금 좀 좋은 거 준 건가 봐요. 지금 보면 아까 체력을 두 칸 회복시켜준다는 거인 거 보니까 좀 좋은 방이었던 것 같아. 자, 일로 가볼까? 하트방은 그냥 주는 거야? 하나만? 안 싸우네? 재밌다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난생 처음 보는. 잠시만. A 물결 K N U 와우 씨. 맞았다.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받은 피해 되돌려줍니다. 요걸 하자. 강칸 회복. 무빙 쳐야 되는 것 같아. 보스인가 본데 벌써? 야, 이거는 좀 숙련도가. 뭐야, 벌써 싸우는 거야? 그래도 몸집은 커가지고 잘 맞겠다. 오우씨. 제가 멈춰있다가 돌진하나 보네 자꾸.
제이. 아, 공격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큐큐큐큐 에이 아, 오. 점프.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돼? 엘. 아, 본체를 때려야 되나? 아. 와, 나 뭐 뇌정 좋아. 어떡해? 아, 이거 무한 소환인가 봐. 본체 잡아야 돼, 본체. 으아! 아. 본체. 아, 어떡해? 갈 것 같아. 아! 와, 엄청 헷갈려요, 근데 머릿속이. 와,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헷갈려요. 와, 엄청 헷갈리네. 데몬데도 적 바로 위에 있는 키 누르면 슬로우 모션 나와요. 아, 그런 거라고? 이 게임 지금 데모라서 무료입니다. 스토브 인디에서 지금 할 수 있어요. 한번 청축으로 가볼까요? 얘는 근거리 공격이라는데? 클리어 횟수도 나오는구나, 저기에. 근거리면 어떨라나? 어? 저 근거리 맞아? 근거리가 아닌데? 잠깐 다시 하자. 근거리가 아니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사실 얘가. 왜냐면은 내가 Q를 눌렀으면은 Q로 일직선 날아가네 담았는데 지금 청축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걔가 그 상대방이 서 있는 위치에 정확히 눌러야 돼요 키를. 더 어려우니까 얘가 T 눌러야. 어 잠깐만 J. 어 잠깐만 L? 어 이미 여기까지 왔네? 어 Z. 어 H D. 어 개 어려워. F D D. 어 근데 적응하면 괜찮을지도? N? 어 진짜 어려운데? 받은 피해 되돌려줍니다. 피해를 입은 후 무적 시간이 증가합니다. 아 뭐 다별로 갔냐? 이거 대신 데미지가 좀 셀까? 대신 아까 전에 보스 같은 애들은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투사체가 잡몹이 안 막아주니까 그 보스한테 풀딜을 넣을 수 있긴 하겠다. 아... 이거 하자. 설명해보자.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나. 이 천천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쥐. 어, 이. 씨. 어. 에이? 제트? 제트? 아! 안 돼! 살려주세요! 아,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살면 세번 로그라이크 중에 제일 어려워!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내가 지금까지 해본 거 중에. 저 위에 게이지는 뭘까? 와. 일단 적축으로 좀 가자. 적축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적축 다시 갑시다. 아 소리 다르네. 얘가 쉽기는 쉬워 확실히. 정확하게 안 눌러도 되니까. 대충 그 방향으로 쏘면 되니까 더 쉬운데. 와 근데 얘도 어려운데 청축은 진짜 어렵다. 중력 반전, 투명 키캡. 다 비슷한 것만 나오네. 중력 반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점이 있을까 과연?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더 헷갈릴 것 같아. 도망은 잘 가겠다 그래도. 이렇게. 어, 도망은 잘 가. 아우, 쉣! 이렇게. 어. 지금 대충 감으로만 누르고 있어, 감으로 그냥. 으쌰! 아, 그러네. 정확하게 누르면 약간 슬로우 모션이 있긴 하네. 저 배경에 나오는 저 글자를 누르면. 아, 그 이점이 있긴 하네요. 제가 지금 보면은 올 때 저렇게 키보드가 약간 저렇게 검은 테두리가 살짝 생겨. 오! 지금 이거 칼 플러스라 좀 좋은 거 나왔나보다. 탄환이 사라질 때 폭발합니다. 공격을 맞출수록 데미지 중첩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통합니다. 다 괜찮거든요? 관통이 좀 좋아 보이는데? 관통? 폭발도 좀 궁금하다. 성능은 관통이 좋을 것 같은데 폭발 좀 궁금한데? 사라질 때가 언제 말하는 걸까? 저 벽에 닿았을 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관통 가자. 마지막 터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사라질 때 탄환이라는. 아 그냥 마지막 터지겠다. 관통이 안 되니까 애초에 지금. 그럼 관통이랑 폭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별로일 수도. 벽에 가자. 벽에 가 터지니까. 폭발 가볼까 그러면은. 오. 어 플러스 끝났다. 담배야. 어 아유. 아 내 피. 어. 아, 얘가 제일 무서워 USB가. 어. 잠시만. 아! 아 피 한 칸이야. 안 돼. 아 뇌정지야. 존나. 아 폭탄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 뇌정지 장난 아니야. 아 여기 정확도가 있구나. 저기 정확도 50% 50%나 돼? 되게 좋은 거 나왔는데. 와 너무 어렵다. 디 디 에이 최대한 정확하게 쏜다고 해봐야겠는데? 오케이. 어? 이건 뭐야? 키와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피 입으면 돌아옵니다. 일회용 아니야 그럼 이거? 너무 별로 아닌가? 저게 수명이 보입니다. 수명 절반은 안 줘도 됩니다. 저거 데스노트 사신 눈이구나. 키라 그거구나. 뷰크 청축 너무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청축이. 어 사신의 눈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상대 피통 보이는 것 같은데 어차피 죽일 건데 의미가 있나?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슈퍼버섯? 한번 먹으면 어차피 5분은 안 갈 텐데 2분 안에 사라질 텐데 저거. 보스몹 상대할 때 괜찮지 않겠느냐? 아 그것도 그렇다. 그래 LED 별로? LED 좀 별로긴 했어. 근데 아까 써보니까 좀 구리긴 했어. 어? 물음표방? 아 근데 칼플러스 방인데? 칼플러스는 가자. 근데 칼플러스 확실히 좋아. 좀 좋은 게 나오긴 해. 아 저 체력인가 보네. 수치로 나오네. 제 데미지가 2네요 이제 보니까. 잠깐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어떻게 도망가요? 아우 이거 맞았네. 아 세상에. 근데 슬로우 모션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어 나도 느려지는데? 어 이거 뭐야? 방 시작 후 5초간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어 이거 좀 좋은데? 탄환이 누른 키에 도달 시 세 갈래로 나뉩니다. LED 또 나왔어. 이거 괜찮은데 세발 탄환? 대신 좀 가까이 눌러야겠다 이렇게. 멀리 누르면 안 되고. 다가서 누르면 의미 없잖아. 물음표방 한번 가봅시다. 궁금한데. 어? 어? 물음표라면서. 잠시만요. 아, 잠시만. 자, 가까이 눌러야 돼. 진짜. 아. 아! 아! 근데 한 개만 누르겠어요. 아! 어, 나이스. 어, 왜 안 끝나? 미쳤어. 왜 그래? 아유! 나 간 거 같아. 간 거 같아. 간 거 같다고. 아, 진짜 너무 어렵잖아. 아, 이 공속이 좀 너무 느리다. 공속이 좀만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 점프로 피했으면 됐다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와,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청축으로 가 보자. 와,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청축은 진짜 개노답인데. 정확히 눌러야 되는데. 어, 뭐야? USB 선이다. 어! 뭐야 이거 또 다른 몬스터야. 왜 또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피하라고? 이걸 두 개. 아 네 번째 공격력 증가합니다. 점프할 때 중력 반전. 아 이걸 맞아. 네 번째 공격. 아 공격력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맞아. 근데 어딜 가도 맞을 거야 결국에. 아 밑에 때려야 되는 머리통 때려야 되는구나. 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이거. 아유 야 점프로 피할 수도 없었네 방금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 말이 안 돼요. 난이도가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어렵잖아요. 야 저게 밑에서 나오면 어떻게 피하냐. 이거는 근데 무조건 적축을 해야 돼. 이 청축은 답이 없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닭적축이다. 이거는 청축은 미래가 없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뭐 벌써 클리어야. 클리어는 얼굴 한 번밖에 못 봤어. 기억도 안 나 이제. 받은 피 되돌려줍니다. 무적 시간 증가합니다. 이거 깃털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천천히 떨어진다고 해서 뭐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가시로 가자. 가시로 가자 차라리. 맞았을 때. 오 둘 다 플러스네. J 3 5번 H 아. 이 게임 문제점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7번 키캡에 있어. 내가 7번을 7번 어딨지? 하고 누르면은 딴 데 와 있어 이미. 7번이 여기 있다. 7번 딱 누르면은 이미 그 밑에 칸으로 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느려요. 그게 안 돼. 바로. 그 대충 예상해서 쏴야 돼. 그냥 이쯤에 왔겠거니 하고 그래야지 저 치명타가 터지는지 뭐 그런 거 같아. 어우야. 아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구석에 몰렸어. 그래도 공격력 플러스다. 폭탄! 공격 한번 막아냅니다. 한번 막아냅니다? 매 라운드마다겠죠 아마? 아 폭탄 좋았는데. 아 근데 폭탄 다시 먹을까? 관통 먹을까 이번에는. 폭탄 좋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데미 세던데? 관통보다도 나은 것 같아. 애들이 일자로 서 있는 것보다 뭉쳐서 올 때 이게 더 좋잖아 사실. 그지? 또 가? 플러스? 아 근데 물음표? 아 근데 물음표 아까 갔다가 개털린 거잖아. 폭탄 먹고 갔다가 일로 가자. 어우 저 USB가 제일 무서워. 저 1순위 뭐야 맞았다고 내가 이게? 누가 맞았어? 폭탄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는 좀 좋지 않을까? 폭탄 자해들이 있는 것 같다고요? 아 아 이제 알았다. 관통도 좋을 수 있었구나. 그럼 요거라도 슈퍼버섯 한번 먹어보자. 와 커졌다. 그니까 어쩐지 너무 사기더라. 예 회복 나있다. 보스 최대한 보스 딜 좀 하다가 나이스! 와! 클리어! 와 폭탄이 사기였어 역시. 와 벌써 깼네 그래도. 와 폭탄이 좋네. 새로운 킥킵 해금됐어요 대신에 또. 아 이게 한 번 깬다고 그게 아니었네. 핑퐁킴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야 미션 성공. 아 킥캡이 이런 식으로 해금되는 거군요. 대목이긴 하지만 아직. 아 겁내 어려워 근데. 오 또 해금됐어. 아 저 빨간색이 뭐 경험치 이런 건가 보다. 킥캡 해금하는. 그럼 이 청축하냐고? 아니? 새로운 킥캡 해금했잖아. 좀만 더 해보자 얘 좀. 청축해봤자 개죽음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는. 아 잠깐만 바뀌었다 지금. 아 USB 나왔다. 큰일났다. 오오 얘는 피하는 게 더 중요한데? 중력 반전 네 번째 공격. 새로 나온 거다. 더블 점프 먹겠습니다. 야 이건 좀 괜찮다. 요거 좀 괜찮다. 요거는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나던 이동기 중에 제일 괜찮아. 뭐 천천히 떨어집니다. 뭐 중력 바뀝니다. 이거보다 100배 나음. 아 저거 DVI 선이 미쳤는데 얘가. 근데 괜찮아 나는 2단 점프가 있으니까 이제.
X. 와, 이씨. 점프하지 말걸. 안 맞았는데. 아, 괜찮아. 필 달았어. 고무탄환 벽에 닿을 시 반대 방향으로 튕깁니다. 아 근데 얘는 공속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폭탄은 공속이 느려도 좀 커버가 됐는데 애들 많이 나오면 답이 없어. 일단 먹어봅시다 그러면. 튕깁니다. 한 번 튕기네요. 요거 하자. 내 떠있는 알파벳 눌러야지 공격이 나가는 건데 저거 뭐야! 오케이 캡슐락. 캡슐락이 써. 야 이 미친! 저게 빨리 되나? 안돼! HDMI! 아 개빨라! 저걸 어떻게 피해! 아! 아니 날 따라오면서 날아오면 와 또 열렸다. 경험치가 쌓이면 확실히 열리네 이것저것. 와 어 게임 진짜 어렵다. 아니 늙기 싫다가 아니야. 해봐. 저 존나 어려워. 미쳤어 그냥 진짜 이 게임. 깨라고 만든 건가 싶어. 이쯤에서 한번 파랑 키캡. 얘도 한번 깨보고 싶다. 진짜. 오케이 탭. 엔터. 5번. 야 근데 이 키보드 위치는 기깔나게 외우겠다. 많이 하면 얘도 이거 먹어지네. 얘도 열리네. 이거 똑같이. 위험 표식이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지한다고 내가 뭐 될까 근데? 손 잘라도 되긴 해요. 맞아요. 아 근데 HDMI 단자가 미쳤는데 그거 진짜 너무 센데 걔? 뭔가 딜이 안 나왔어 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위험 표식 안 먹어봤으니까? 어차피 못 갈 텐데. 열어놔 봐야지. 2번 Z. 아 저렇게? 오! 아 근데 이게 맞네? 아 엔터구나 저기. 엔터. 아 저기 캡슐라이구나. 중력반전 기타로 다 별로 같아. 그냥 체력 먹자. 어 플러스. 안돼! HDMI다! 아, GVA 케이블이 선녀였어.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 근데? 아우! 진짜로.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와, 나는 얘는 못 깨겠는데? 야, 청축은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못 깨겠다. 나는 적축으로 가야겠다. 역시 키보드는 근본은 적축이요. 뭐 언제 그 딱깍딱깍 그 시끄럽게 그죠? 그 청축을 하면 좋은 점 실력이 는다. 즉 적축도 잘하게 된다. 캡스락 쳐먹어라. 아 미친 USB. 엔터. 위험 감지. 어 이게 뭐야?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빗나갈 시 피해를. 맞습니다. 설마 내가 총알이 안 맞으면 내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에요? 저게 말이야? 자살할 것 같은데? 무조건 자살! 자살 메타인데? 쓰레기 아니라고? 오케이! 난 데미지 세웠다. 이제 함부로 쏘면 안 되겠다. 근데 맞추기 은근 쉬워. 얘네 선이라서. 와우! 아! 아! 씨, 진짜! 피 한 칸 남았다.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안 돼. 여기서 갈 것 같아. 0번. 와, 근데 한 방이긴 하네. 오! 막았다! 오! 어? 이게 쉬프트가 안 맞았어? 아... 캡스락으로 쐈어야 되는구나. 다신 집지 말자 저거. 저거 다신 집지 말자. 어 얘네가 차라리 귀여워. 그래 너희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않니 내가. 좋아. 나 너네 좋아해. 오케이 USB 좋아. 저장장치들. 요거 가자! 더블 점프 플러스로 갑니다.
그 돈은 뭐야? 돈은 아직 구현이 안 된 건가? 근데 이거 폭탄이든 관통이든 뭔가 딜 관련된 게 뭐가 나오긴 해야 돼요. 이거 이 화살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안 돼. 크리티컬을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딜 모자른 걸. 으쌰. 아래로 지나가. 아 제기랄. 아 저기 경험치인 건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탄환이 반대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나쁘지 않을지도? 아 잠깐만 반대 방향이라는 게 설마 아 180도구나 나 90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4번에 쏘면은 9번에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바닥에밖에 안 쏠 거 아니야. 여기 수직으로 쏠 때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 조금이라도 위로 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쏴야 되네 점프하면서. 여기로 가자. 폭탄 나오면 모른다. 안 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거울 아무 의미 없어. 아, 개쓰레기야. 아 폭탄 나오면 자살이네. 그러네. 아 바다에 쏘는구나 그러면. 아 그러네. 거울 이렇게 쏘면 안 되지. 위로 쏴야지. 아 나 정말. 미친 게임이다 이거. 어후 이게 안 맞았어? 다행이다. 저기 크리가 맞긴 한 건 같아. 고무 탄환 다 별로 갔냐 이렇게. 좋은 게 없냐 이렇게. 고무 탄환으로 먹자 그나마. 거울 고무는 쓸만하겠네. 그러네. 여기 가볼까 여기? 물음표? 안 돼! 여기 존나 빡센 거 나오던데 아까 너 무릎에서 몬스터 나오면은. 아! 오 나이스 고무 탄환. 나이스 뭐 주지? 아 이거 플러스인가 보다. 칼 플러스인가 보다. 독성 무기 한번 먹어봅시다. 독성 무기. 또 플러스. 어? 너무 넣었다. 뭐야 끝이야? 그냥 데미지 한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별론데? 무슨 의미가 있.. 아! 진짜.. 안돼! 코끼리도 죽이기 케이블 하나 못 잡는데. 아 이거 피통 가자 피통. 독한 해보. 아 어 이게 뭐야 보스인가 이게? 아 상점이 있긴 있네요. 근데 살 수 있는 게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LED가 60원이야 그렇게 좋은 거야 저게? 저거 되게 별로 같았는데. 이거 개비싸 뭐야. 더블 점프 보스다. 보스한테는 그래도 독이 좀 괜찮을지도. 어? 야 보스도 하나가 아니야. 뭐야 근데 안 맞는데 보스가? 아니 이거 멀티플하는 거지? 아니 아니 제작자가 너무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새로운 캐릭터 발견됐다. 갈축이 있었어. 와,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약간 자비가 없어. 도대체 이 제작자는 무슨 게임을 했던 거지 지금까지 살면서? 왜 이렇게 자비가 없지 게임이? 와, 자, 다, 야 갈축 한번 해봅시다. 키보드 군단 중 투창병을 담당하는 갈축입니다. 얘도 원거리인가 본데?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제정신이냐? 차지 공격을 하라고요? 어, 나 미치. 아우 진짜. 아우 나. 아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이 새끼. 존나 어려워.
투차에 강력해져 반동이 생기게 됩니다. 반동이 생긴다는 게 뭔 소리지? 내 뒤로 밀리나 혹시? 나 먹어볼까요? 아, 뒤로 밀린다고? 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대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바닥으로. 그리고 장전을 길게 하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아 똑같네. 와 아,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회피까지 준 거라 괜찮지 않냐고? 이거 회피가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멀리 날아가진다 이제. 데미지는 센 것 같아. 다음 방이야 어떻게 된 게? 아 잠깐만. 이 회피가 아니라니까? 가시 가자 가시. 깨시. 이거 딜 세니까 그냥 하트방 갑시다. 그냥 피를 유지해서 보스까지 가는 거야. 얘는 딜이 세잖아. 플러스 방 나이스. 으쌰 으쌰. 오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얘는 또. 아 나 가시키 캠 나이스. 아 가시 나이스. 가시 괜찮다. 아니 너무 많이 밀려. 아 너무 쓰레기야. 내 살면서 이런 로그라이크는 진짜. 와 청축보단 나아요 그래도. 청축은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보단 나아요 그래도. 얘는 대충 써도 일단 맞긴 하니까 이렇게. 근데 또 아니 사거리가 근데 근접 초근접이야 이 새끼 이거. 공속이 막 써도 이 정도야? 아 이게 다네. 다 쓰레기밖에 없네. 투명 키캠 먹어보자. 무적 시간 길어지는 거 얼마나 늘어나나. 아 커지기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자체가? 아 뭐야 안 죽었어? 아닌가? 똑같나? 살려주세요. 저 나가고 싶어요. 아! 나가! 아우 진짜 저 천장에 박는 것도 개빡쳐. 천장 박고 떨어지는 것도. 야, 이 제작자가 잡이라는 걸 좀 더 배웠으면 좋겠어. 너무 심해. 야 관통 나왔다 그래도 관통 한번 가볼까? 관통 좋을지도 몰라. 아 좋았다. 아 계속 구석에 쭈그리밀처럼 뭐하고 있는 거야. 아야 적축으로 한 번만 더 깨보자. 아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지금까지 한 번 깨본 거야? 어 맞네 적축으로 한 번 깬 게 다네. 아 얘가 제일 나아요. 얘 대충 써도 맞아서. 아, 저 미쳤다. 대신 얘가 관통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 투명 키캡 고충격 탄환. 아, 이것도 그거네. 반동이네. 느린 탄환? 이게 왜 좋은 거지? 느린 탄환이 장점이 뭔가요? 그렇죠. 이건 데미지라고 세지는데 그나마. 밀린다. 밀리기 시작한다. 오씨 엄청 밀리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밀리는 정도가 키보드 3개 정도가 밀려버리면 어떡하는 거지 도대체? 내 이 속보다 빠르면 어쩌자는 거지? 도망갈 때 쓰면 되나 이렇게?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네, 도구로 가자. 딜이라도 세게 하자. 딜이라도 뭐라도.
이게 안전한 자리에서 쏴야지 그냥 쏘면 안 된다. 아, 저 뭐야 뭐야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날았어. 어? 아니! 진짜 아 졸라 열받네 진짜로. 좀 있으면 레벨업이니까 좀만 더 해보자. 제작자는 게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제작자 게임 졸라 잘하나 보다 진짜. 어? 제작자 게임 존나 잘하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게임을 만들 리가 없잖아 그치? 버블 점프로 간다. 그렇지 좋다. 근데 점프력도 지금 너무 높아. 지금 보면은 점프력이 너무 높아서 피하려다가 쳐맞는 경우도 많아요. 천장은 또 너무 낮아가지고 천장 쪽에 가면은 또 피하려다가 맞고. 생존이 진짜 어려워. 위험 표시기. 아 네 번째 공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다 별로니까 가자. 브라스. 으쌰. 그렇지. 우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이스. 와 진짜 잘했다 황금판. 한 대도 안 맞았어 지금까지. 거울 개쓸모없고. 차라리 LED 가자 LED. 아니 아니지 LED가 이게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오 쟤 뭐야 처음 보는데? 좋았어. 야 저 빼꼼 빼꼼. 으아 W W W. 시시시시시시. 아! 한 대도 안 맞았어. 좋아. 한 대 맞았네. 언제 맞았지? 오 돌아온다. 나름 괜찮아. 5초는 너무 짧지 않나요? 방 시작 후 5초간 공격력 상승합니다는 이거 별로 의미 없지 않나? 너무 짧은데 10초도 아니고. 돌아온다로 가자. 돌아온다. 벽에 맞으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근데 벽에 잘 안 맞추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독이 나을라나 차라리? 벽에 돋는 거보다? 독이 더 나을지도? 이게 벽에 많이 안 써 생각보다 많이 맞춰. 그러니까 차라리 독으로 하자. 어 보스네. 어 차라리 독이 낫지 이러면은. 무조건 독이지. 오케이. 브이브이브이브이씨엑스엑스엑스. 으어 잠깐 너무 많아. 으어 으아 제기랄. 포스 때리자 포스 때리자 포스 때리자. 어 나이스. 와 좀 잘했다 요파. 와 또 뭐 열리냐. 새 키급 해금. 키급 되게 많다 데몬데. 아, 근데 경험치 잘 안 주네 이제. 게임 클리어해도 한번 설정 잠깐 가볼까요? 아까 보니까 게임 모드도 좀 있었거든요? 도감부터 한번 보면은 지금 4개 빼고 다 열었나? 아 아니네 뭐야 헐. 왜 이렇게 많어. 이건 또 뭐야. 야 키캡 엄청 많네요? 이러면 축도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설정으로 가서 다른 그 모드 좀 바꿔보자 한번. 게임 모드가 아까 전에 클래식이 있던데 타이머도 있네. 타이머도 켜볼까? 일반 모드 클래식? 뭐가 다르지? 그쵸 종류가 많아지면 조합 맞추기 힘들죠. 리롤이 있진 않는 이상. 뭐가 다른 거지? 일단 타이머가 새로 생기긴 했어. 타이머 키니까. 으이씨! 아 이게 맞아? 아이씨
설마 클래식은 그건가? 아닌데? 무제한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다 별론데? LED 어? 방을 안 간다. 아 선택지가 방이 없네. 이게 옛날 버전인가봐요. 아 근데 아 근데 이 게임에 적응하고 있는 내가 신기하다. 이게 적응이 된다고 이 게임이? 처음보다 훨씬 현저히 잘해졌어. 아 다 별로다. 돌아오느라 보자. 아 돌아오네요 이제 이렇게. 아이고야 피한칸 남았다. 이러면 여기다 쏘면은 좀 이거 되겠다. 아 이제 갈 것 같아. 아 나 갇힌다. 아! 아 재밌네. 이거 정식 출시하면은 좀 더 해볼만 하겠는데요. 근데 그때는 좀 난이도를 사람 인간의 난이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 진짜 뻥아치고 게임 좀 잘 못하시는 분이 하면은 영원히 못 깨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자 3시간 하면은 한 통 깰까? 진짜 어려워. 재밌었고요. 짧았는데 재미있네.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축은 내가 못 깨겠다. 좋은 옵션 아마 더 깨면 열리지 않을까?